소담한 집들이 옹기종기 터를 잡은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는데요. 이야. 설레는 만남을 위해 찾은 곳, 나주시 노안면입니다. 아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남주천 이사장님 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어우, 제가 올라오면서 보니까 마을이 너무 예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바라보는 게 무등산도 바로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알록달록 뭐 항아리도 보이고. 예. 이거 남천 예술인 마을이라고 써져 있는데 어떤 곳입니까? 이거는 예술가들이 어울려서 사는 공간들입니다. 예. 남재천 이사장은 자신의 고향인 나주에 문화예술이 살아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는데요. 그렇게 10여 년 전 90평으로 시작했던 마을은 하나둘 집을 지어가며 현재 20개 동, 15,000여 평의 규모를 갖추게 됐습니다. 남천 예술인 마을에 네. 살고 계신 예술가는 몇 분이고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뭐 장르는 뭐 시나리오부터서 뭐 수채화에서 뭐 장르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한 19분 정도 되시고요. 네. 예, 어울려 사니까 참 좋습니다. 장르 자체도 뭐 다양한 뭐 사진, 뭐 어떤 그림 오신 분들, 음악 오신 분들, 뭐 시나리오 작가들 이런 정도로 어울려서 삽니다. 다양한 예술인들이 한 약 20가구 정도 이렇게 모여 살고 있는데 네. 제가 알기로 네. 이곳에 들어오신 분들이 무료로 와서 이렇게 본인의 창작 활동도 하고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예. 그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무료는 아니고요. 예. 그 나주에 주민등록증을 옮겨주셔야 되는 게 나주에다 세금은 한 4천 원이라도 내줘야 됩니다. 아. 무조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따로 뭐 월세나 이런 거 받는 건 아니죠? 그렇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이 주민등록증을 일로 옮겨주라. 하고 나주 시민이 되어주라. 그런 조건입니다. 그리고 뭐 자기들 쓰는 전기세 정도 자기가 부담을 하고 뭐 집세나 이런 비용들은 안 받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아니요. 근데 이 올라오면서 잠깐 마을을 봤거든요. 네. 근데 좀 여기저기 네. 소개를 좀 해주시면 제가 너무 마음이 듭니다. 저도 여기 돌아와서 살고 싶을 정도로. 어디부터 한번 둘러볼까요? 그냥 뭐 한번 보시죠.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암만 해도 예술가들이 살고 하니까 조금 예쁜 공간들도 있습니다. 네. 저희 공간들이. 네. 그래서 한번 우리 선생님들 작품 보시는 것도 좀 보시고 한번 하시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와, 바로 옆에만 봐도 뭐 항아리들도 너무 예쁘고. 예. 그가 실천하고 있는 신념은 마을 곳곳에서도 드러나는데요. 인위적인 것 대신 자연과 어우러지는 집을 짓고 싶었다는 남재천 이사장. 덕분에 마을의 집들은 흙과 나무를 활용한 친환경 주택으로만 이뤄졌다고 합니다. 문득 이 특별한 마을에 둥지를 틀고 있는 주민들도 궁금해지는데요. 아, 벽난로도 있고 저기 안에 그냥 고구마 가야 인간의 냄새가. 근데 이런 그 마을을 얼마 동안 준비를 해서 다 사비로 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뭐 돈은 제 개인 돈으로 하는 공간이고요. 준비는 여기다가 땅을 시작한 지는 한 28년 정도 된 것 같고요. 뭐 한 30년 정도 된 것 같고. 마을을 조성해서 선생님들이랑 생활한 지는 뭐 한 9년 정도 된 것 같네요. 그러면 이런 예술인 마을을 조성을 하면서 또 운영을 또 해야 되잖아요. 네.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떤 점이 있습니까? 가장 우리 선생님들하고 여럿이 어울려 사는 거 어려운 것은 관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가장 편안한 길은 우리 예술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좀 사실은 조금 색이 강하신 분들 아닙니까? 예, 개성이 강하죠. 예, 색이 강한 양반들인데 그 양반들의 어떤 독특한 어떤 생활 방식들이 있으니까 그 양반들에 의해서 색은 만들어지고 옆에서
그냥 그 양반들이 살아가는 것만 지켜보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간섭이나 이런 것은 전혀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그냥 그 번 돈을 투자를 해서 이런 조성을 했을 때 가족들, 주변 반대인들도 심했을 것 같은데. 아유, 아주 많이 심했죠. 예. 아주 많이 심했습니다. 뭐, 첫 번째 뭐, 이웃 사람들이 뭐 관여 없으니까 근데 가족들은 반대를 많이 했겠죠, 집사람이랑. 예. 그래서 설득하는데 지금은 근데 제 가족들이 아주 잘했다고 합니다. 예. 판단이 맞았다고요. 이사장님께서는 이 마을을 조성하고 나서 가장 보람을 느꼈을 때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보람은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어쨌든 간에 이 양반들한테 내가 어떤 더불어 살 수 있었다는 것이 제 삶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인들과 함께 이렇게 교류하는 행사도 좀 많이 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 저희 자체에서 행사를 합니다. 그 행사를 하는 것은 우리 한 1,000명에서 한 1,500명 정도 옵니다. 와. 우리 행사가. 근데 우리는 그 행사의 성격이 그 문화예술인들만 못다 저는 행사라 상당하는 어떤 장르를 가지고 저희들이 파티가 많지 않습니까? 음악 오신 분들, 그렇죠. 그림 오신 분들, 무용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와서 저희들은 어떤 또 저희들이 기획사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애가 기획을 전문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장르에 있어서 규모 상당히 큽니다. 저희들 행사 네. 규모. 그래서 그때 문화예술인들끼리 우리끼리 축제를 선보고 있습니다. 어떤 축제인지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조금 사람 안 못을 시기 하는데도 사람이 많이 옵니다. 우리는 겨울에 그 모닥불 축제다 해갖고 남천예술인 마을에 모닥불 축제다 해서 그 모닥불 피워놓고 저희들이 1년을 보내면서 우리 주변에 신세졌던 분들한테 떡국 한 그릇이라도 나누는 행사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 많이 오십니다. 예. 선생님들이 활동들이 넓으니까. 빈 도화지 같았던 남천 예술인 마을을 곱게 수놓은 건 저마다 다른 개성을 가진 예술인들이었는데요. 그런 예술인들에게 창작의 산실을 제공하는 것이 자신에겐 마을 운영에 참된 즐거움이라 말하는 남재천 이사장. 그가 묵묵히 걸어온 이 길에도 남다른 사연이 담겨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쭉 둘러봤는데 규모가 상당하더라고요. 이거를 뭐 조성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운영을 하는 것도 다 무료니까 이 비용도 뭐 시위에서 지원이 나온다는 거나 이런 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행정에서는 지원을 뭐 우리 마을로 뭐 100원도 안 받고 하는 이 마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리비나 이런 것은 제가 조금 버는 돈이 있으니까 그것다가 좀 다른 데 쓸 돈 줄이고 여기서 관리하고 삽니다. 아니 그 관리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 같아요. 많이 들죠. 액수로 펴놓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예. 1년에 뭐 1, 2억 정도는 관리비로만 이상 들어가죠. 아, 이제 방금 그 이야기 들으니까 후회하지는 않으십니까?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잘한 일 중에 제가 살아온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다시 한 번. 제가 못 갖고 가지 않습니까? 제 부모한테 건강은 60 물려받고 했는데 이만큼 벌었으면 놈이 봤을 때 성공한 사람인데 제가 성공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뭐입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평생을 놈한테 베풀고 더불어만 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아이들한테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술이란 주제로 공동체를 이루며 마음을 나누는 남천 예술인 마을 사람들. 누군가에겐 소소한 것일지라도 사람의 온기를 더해 그들만의 문화를 꽃피우고 있는데요. 이렇듯 남천 예술인 마을에서는 서로 다른 가치관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몸소 상생의 에너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빈손으로 이뤄낸 삶의 경제적 여유를 통해 단순한 부의 축적이 아닌 나눔의 가치를 전하고 싶었다는 남재천 이사장. 그는 다음 세대를 위해 물려줄 것은 물질의 풍요가 아닌
정신적 문화유산이라 강조하는데요. 그 초석을 다지기 위해 내딛는 오늘의 한 걸음이 머자나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피카소 한 양반에 태어났다는 작품을 보러 다니러 우리 유료과정 비행기 12시간씩 타고 다니면서 보러 가지 않습니까? 우리 마을에도 그런 훌륭한 분들이 안 나오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네.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그런 작가들이 나오는 것이 제 개인적 꿈이고 소망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게나마 이런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문화들이 많이 와줬으면 해서 적게라도 이렇게 시작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음으로써 역으로 이 마을을 와서 많은 것을 한 사람이라도 더 느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이 마을의 성격이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이곳 나주가 훗날 대한민국 제1의 문화수도로 거듭나길 바란다는 남재천 이사장. 그리고 그 곁에서 기꺼이 벗을 자처하며 서로의 색깔을 존중하고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읽어가는 남천 예술인 마을 사람들. 그들이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문화예술을 꽃피우는 한 남천 예술인 마을의 내일은 언제나 맑음이겠죠. 아니 진짜 여기에 살면 1년 365일 행복할 것 같고 그냥 웃음이 매일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 바람이겠죠. 예. 항상 웃고 여기는 가면 따뜻하고 그래서 여기 마을이 그 남쪽에 따뜻한 하늘이라고 해서 남천. 그래서 남천.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마을로 해서 그 형들이 제가 좋아하는 형들이 지어준 이름이 남천 예술인 마을이 되었습니다. 예. 우리 마을이. 그러니까 뒤에 경치며 여기 조성된 마을 분위기 여기에 문화예술인들이 들어오면 창작활동이 더 잘 될 것 같아요. 아 그런 뜻이죠. 대한민국의 최고의 작가가 나와줬으면 하는 것이 제 어떤 꿈이고 바람이겠죠. 예. 네,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런 예술인 마을의 가치라고 할까요? 의미 같은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의미는 크게는 더불어 사는 것이겠죠. 우리가 나눔의 문화. 많은 사람과 나눠서 살고 내가 많은 사람과 평생 너한테 베풀고만 살 수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겠죠. 네. 근데 잘못 생각하면 내가 지고만 있고 조금 돈 더 갖고 있으면 뭐 돼요. 너하고 더불어 살았을 때 더 큰 가치가 있을 수 있는 자본이지 않나요. 아,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을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해보는 것입니다. 도전해보는 것이겠죠. 제 어떤 바람이 있으니까. 네. 네. 앞으로 그 또 다른 뭐 계획이나 목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는 많은 선생님들을 더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간이 조금 넓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을 건물을 더 지어서 그 좋으신 선생님들을 많이 모실까 합니다. 우리 지역에. 네. 그 끝입니까? 우리 선생님들, 좋은 선생님들이 오셔갖고 여기서 살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가진 것 있어서 어떤 돈을 좀 더 벌 수 있으면 많은 건물 지어서 더 많은 선생님들 한 분이나 더 모실 수 있는 저한테 어떤 기회가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 어떤 바람입니다. 다른 욕심, 다른 계획, 다른 목표는 없고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더 많이 모여와서 여기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함께 또 즐거운 또 삶을 함께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것이 가장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제 삶에. 예. 예. 아마 이곳 남천 예술인 마을에서 조만간 대한민국을 떠나 세계를 빛낼 그런 문화예술인이 꼭 탄생할 거라고 저는 감히 예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남재천 이사장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존경합니다. 예. 문화와 예술의 향기를 전파하며 무형의 가치를 믿는 사람. 남재천 이사장이 만들어가는 긍정적 변화의 바람을 응원합니다. 여기 문화의 공간을 만드는 사람 남재천이 이수다.